네, 안녕하세요. 어, 겨울 신앙강제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을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코로나의 확산세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 성도님들의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 우리가 지금 대니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그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참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빛이 되시고 또 소망으로 임하실 그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임하셨고 또 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서 이 시간들을 또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대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예, 중요한 예,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죄로 인한 이, 이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법정적인 용어로 하면 네, 칭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옛 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그런 새 사람에 맞는 덕을 우리가 갖추고 또 그것을 행하는 습관을 우리가 형성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이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온 입고 이 옛사람이 가져다준 이런 죄된 간성과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법정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요 인간의 죄를 다루는 그 책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일곱 가지의 대죄 대죄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가지 이런 대죄의 목록들은요 이 글쓴이가 그 책을 쓴 글쓴이가 만든 것이 아니었고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대죄의 목록들은요 이사 세기에 경건한 삶을 소망했던 이 사막 수도사들, 그들이 처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죄 목록들을 만든 것은요, 수도 생활을 위협하는 이런 죄 목록들이 가장 큰 예, 유혹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러한 죄 목록들은요, 일상 생활을 사는 그런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해서 중세교회를 거쳐서 오랫동안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내려왔습니다. 이런 일곱 가지 대제의 그 유래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세기에 이런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였던 에바구리우스. 에바구리우스가 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 가장 벗어나기 힘들어 하는 이 여덟 가지의 이 제약들을 구별해서요. 수도사가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여덟 가지의 악과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세기에는 이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가 이것을 수도원에서 일반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규칙적으로 신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걸 교리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13세기에 토마스 아키네스는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이 출대의 제교리가 중세교회의 또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대죄, 이 세븐 캡이탈 쓰인스라고 하는데, 이 대죄라는 것의 별례적인 표현에서 이 캡이탈, 여기서 이 캡이탈은요 머리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머리가 되는 죄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되죄라는 용어는요, 이 교부들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이 칠대죄와 유사한 죄 목록들이 나옵니다. 잠언 육장에서 육장 6장 1육절에서 십구절 말씀, 또 마가복음 칠장 이십일절에서 이십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들, 또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들이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이 표를 보시면 그 에바그리우스가 이7대 제론의 기원이 된 여덟 가지의 먼저 그 악한 사상의 목록들을 이 만들었는데요. 그 목록들을 우리 표에 보시면 탐식,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렇게 여덟 가지의 제 목록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수도사들의 그런 수도사들을 위협하는, 유혹하는 또 위협하는 그런 죄 목록들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여덟 가지 죄 목록을요 수도사였던 요한 카시아누스가 이거 상세하게 이것들을 다루면서 이 동방의 영성을 이 서방 교회에 소개하는데도 결정적인 공헌들을 하였습니다. 또육 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베네딕트 수도사였던 이 교황 그리오, 그레고리우스, 이 그레고리우스가 이 카시아누스가 전해준 여덟 가지의 죄 목록들을 교회로 이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게 전해진 여덟 가지 중에서 이 교만을 따로 예, 분리해서 그 목록을 지금 표에 보시면 일곱 개로 예,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 목록이 허영과 시기, 분노, 우울, 탐욕, 탐심, 정욕입니다. 여기서 이 교만을 따로 분리한 것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학, 제학, 제학들의 이 뿌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의 성격을 지낸다고 보아서 이 나태를 우울에 지금 포함을 시켰고요. 또 이전에 없었던 시기라고 하는 죄를 거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곱 개 이렇게 목록들이 나왔고요. 이후에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우울을 다시 목록에서 빼고 다시 거기다가 나태, 나태를 집어넣어서 지금 이게 일곱 가지의 되제로 그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칠대제, 이렇게 지금 7 가지의 칠대제 교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만 엄연히 그 죄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한 그 양상의 결과들을 매일 체감하고 있죠. 이런 죄의 문제들을 직면하여 그것들을 다루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또 우리들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또 온갖 사회적인 갈등과 불도 그런 어떤 불의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중심의 실체임을 폭로하고 또 이런 죄에 대항하는 이 교회의 오래된 이런 지혜를 새롭게 또이 시대에도 증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죄악의 머리 되는 이7 일곱 가지의 대제를 살피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갈지는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일 가지 대제 중에서 첫 번째 이 교만의 죄악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그레고리우스나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예, 스페르비아라고 하는데요, 이 스페르비아는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도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특징들, 교만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게 예, 낮게 여긴다는 예,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인간은 예, 창조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유혹한 사단은요, 예, 그 유혹의 그 사단의 유혹의 그 핵심, 인간을 유혹했던 그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 바로 이 교만이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부채질했던 것이 그런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바벨탑 사건에서 그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예, 걸었던 기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사모에서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와 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심 것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그런 다윗의 교만의 내용들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이런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교만은 확연하게 예, 드러나게 됩니다. 교만의 이러한 성격들 때문에 예, 그레고리우스는 이 교만을 일곱 대죄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다른 일곱 대죄들의 이 뿌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악들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제오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이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특징들 이런 교만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기 기만의 어떤 모습들을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칼뱅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 인간이 착한 행동들을 할때 자신이 정말 선하다라고 믿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는 이런 자기 기만적인 성향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교만의 특징들에 뭐가 있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더 우롭고 도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동료가 어떤 식견이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잘못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비판의 나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만은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죄가 다 제거된 뒤에도 그것이 교만은 남아 있어서 참 제거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에스 리스가 쓴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의 내용 중에서 그 늙은 삼촌 악마가 이 젊은 조카 악마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의 뜻이 뭐냐면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게 생존하고. 그 교만이 활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겸손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된다.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냐라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만들면 된다. 라고 그렇게 또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이 끈질기게 생존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이 최악의, 예, 최악의 교만의 모습은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교만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요 이 영적인 교만을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예측할 수가 없죠. 이미 그 화살을 맞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 기도를 많이 하는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 기도 말을 많이 하는 신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사려 깊지 못한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성도님, 기,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좀더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우월 우식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목록들을 봤잖아요. 대제목록들을 봤을 때그 수도사들이 전해준 대제목록에는 허영, 허용. 예, 허영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허영과 이 교만은요 자신을 높이고 또 박수 받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허영은 현저하게 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타인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교만과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은 이 인정과 박수를 받으라는 이 달콤한 유혹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은 자랑과도 외식과 완고함과 도도함 그런 어떤 딸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 허영이 정욕으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과 박수를 받으면 우쭐해져서 자신을 결국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정욕에 대처하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떤 영성 지도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적 추문을 일으키는 경우가 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특징과 결과, 교만의 이런 특징과 결과들이 있는데 그럼 이 교만, 이 교만을 우리가 알 때의 이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날 수, 이겨내,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만을 이기는 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자기 실상을 바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절대자요 전능자이신 이 거룩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알수 있다라는 그러한 칼뱅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 줄기 빛에 어둠 속 먼지가 생생하게 다 드러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노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제적인 통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사막 수도사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거룩한 독서로 알려진 렉티오 디비나는요, 이 수도원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들을 이 수도사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그 이기적이고 옹졸한 모습을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선명하게 비춰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안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공동체, 이 공동체 훈련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요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타인과 함께 생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5세기에 이성 베네딕투스는요. 수도원에서 수도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도 규칙의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육체 노동, 또 거룩한 독서, 기도, 기도가 필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을 준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도사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규칙들을 그 안에 수도 규칙으로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사고 방식이나 이런 생활 습관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도 규칙들을 만들어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예, 그것들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교만을 이기는 길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공동체 훈련을 할수 있는 곳, 예, 그것은 바로 저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의미들을 넘어서서 자기 안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안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의식들이 없다면 교회는 여러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지식 수준이 또 연령이 다른 저마다의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지낼 수 있으려면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그렇게 함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들이 공동체에서 다른 신자들과 친교하며 지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든지 함께하기 싫은 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외딴 곳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은 예, 또한 예, 겸손이야말로 신자가 지녀야 될 최고의 덕이라고 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우고 스테니스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려면 교만을 이길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상속을 피하라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겸손의 삶을 또 실천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악에 맞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일곱 가지 대죄 중에서 두 번째는 쉬기, 시기 쉬기, 식기의 죄입니다. 사막교부들이이쉬기를 대죄 목록에 둔 것은요, 이것이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악이고. 여기서부터 수많은 제약들이 나오기,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당시에 잔인한 죄다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가 잘될때 앞에서는 축복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배아파하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속성이 그 시기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MB죠. MB 안에는요, 그 자세히 보다라는 그 어원을 지는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그 MB라는 말이 왔습니다. 결국 이 시기는요,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기는 눈에 보이는 그 존재 때문에 자신이 그 존재 때문에 형편없고 비참하게 여겨져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 이 악한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그 악한 눈을 시기와 질투로 번역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에서 말씀해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장면들의 말씀들이 나오죠. 예, 이 이런 사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런 외침 백성들에게 이런 외침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을 때 그날 후로 예, 그걸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직역하면 사울은 질시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토마스 아키나스의 또한 정의에 따르면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 라는 뜻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의 어떤 특징과 결과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예, 그레고리우스는요, 이 시기가 예,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는 딸들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기는, 예,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흘리고, 예, 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들으면서 동조하고, 뒤에서 수궁거리는 예,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을 무참히 넘어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는요. 부메랑처럼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시기의 날선 칼. 그 시기의 날선 칼은 상대방을 뵌 후에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온 신경과 온 시선이 경쟁자, 자신의 그 경쟁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개발하고 심화시켜 나가기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를 이런 죄악이, 죄악인 이 시기를 이기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 한담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십이죠. 예, 한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화제로 삼아서 가볍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담을 피하라는 어떤 내용은요. 이 시기라는 목표를 향한 다름질에서 아예 처음부터 출발조차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먼 잠원 기자는요. 자먼서 말씀 속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것은 친구의 약점과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또 잠언서 26장 말씀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서 이 한담, 한담의 이 유혹과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을 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말,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요 가능한. 시작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친구에 대해서 만약에 험담 누군가에 대해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어떤 험담들이 들릴 때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또 어느새 한두 마디 보태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 순간에 자신의 귀를 막고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에 덫에 걸려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기를 이기는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자세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시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그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고유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의 은사를 바라보기 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CS 레이스는 신약성경에서 발견된 신자가 누릴 참된 영광이란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은사나 재능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고유한 은사를 우리가 신실하게 사용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그 이익을 남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스위스 레이스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이 시기를 이기는 길에 최종적인 무기 예, 최종적인 무기는, 예, 바로 사랑입니다. 토마스 아키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친구가 잘될때 기뻐하고 또 친구가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가 성공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그가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이런 시기를 이기는 길이다라는 부분들을 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대제 중에서 세 번째의 어떤 죄악은 바로 이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인터넷 가상공간에 한번 여러분 다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그 익명 안에서 그 끊임없이 분노를 퍼붓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한 그런 분노들, 분노들이 분출되지 않고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분노들도 예, 또 있을 것입니다. 참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예,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결과는 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언젠가 터져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이것을 또 회복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내면에 쌓여 있는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예, 우리 분노 안에는요, 의로움의 의의 분노들도 있어요. 의의 분노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분노가 문제가 되는 이유 그것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좀처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에바구리우스는요, 분노를 예,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시아누스도요 수도사에게 감정은 결국 통제의 대상이고 특히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요동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혼에서 제거하려면 특별히 수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레고리우스도요 분노하면 성령이 떠나고. 의가 사라진다라고 그리고 수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분노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분노의 그럼 이제 분노의 특징과 결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어, 이 전통적으로 뭐 수도사들이나 아니면 중세 어떤 철학자들이 분노를 대제로 지목하고 경계한 것그 이유는 이 분노가 감정을 넘어서 이 의지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분노를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도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 받기를 바라는 욕망. 이것이 바로 분노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리우스는 또 이야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결국 분쟁과 마음의 동요와 모욕과 야유와 분개와 모독과 같은 딸들을 주렁주렁 낳기 때문에 상대를 무참히 괴롭히고 관계를 공격과 이 증오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이다라고도 그레이요수가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분노는요, 예, 파괴성이 있죠. 예, 화가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면 눈살이 스며지고 코와 입이 떨리고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죠. 빨라지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면은 상대를 가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고 때로는 그 마음이 더욱 더 과격해지면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기의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예, 불타올랐던 가인의 분노, 그 가인의 분노가 결국 그의 동생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 알게 됩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그 상처. 그 상처가 분노로서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한계점, 임계점들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를 공격했던 자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일념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을 잃고 또이 극단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또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요,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말로 훨씬 자주, 나타납니다.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폭력만큼이나 파괴적인 결과들을 낮춰 인격을 질밟는 크나큰 상처들은 다 말에서 비롯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약 말씀 속에서 형제에게 나가 즉, 골빈 놈이나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요, 말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이 그것이 극심하고 처참함을 예,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분노의 또 결과, 특징들을 보면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 그 백성에게 억눌린 분노, 그 백성의 불평 분만을 다 들으면서 그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킨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물을 내라 하셨을 때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이 물을 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물이 솟아나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마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동에 준엄한 책임을 물르셨습니다 그렇죠? 이 자신의 성정과 싸워서 우리는 분노를 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노, 이런 분노를 이기는 길, 그럼 그 분노를 이기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잠자리가 들기 전에 화를 낼수 있는데, 잠자리를 들기 전에는 그 분을 떨쳐내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그런 바울의 당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우서 5장 18절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일에 부른받은 이 평화의 사도라는 신분을 늘 의식하면서 이 분노를 이기는 데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 모든 것을 맡겨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 말은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수는 인간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고 직접 보복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행하려는 그런 태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 그 가장 확실한 방안은 결국 분노를 뿌리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를 뿌리 뽑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인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이 용서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어, 즉각적인 방안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예, 일단, 일단 어떻게든 그 화의 표출들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 상태를 인식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한발 뒤로 물러서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즉각적인 방안으로 입안에 침이 고이기까지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즉각 이렇게 화가 나면 입을 담으면서 의식적으로 혀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모으면서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일 때까지 분을 참으면서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침이 고이기까지 그러면 이제 분노의 말을 내뱉기를 미룰 수 있게 하고 또그 쯤에는 화가 상당 부분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화내는 것을 참게 하는 그런 방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또 에너지를 쏟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화의 에너지들을 좀더 생산적인 힘으로 전환해 보라는. 예, 그러한 어떤 겉면이기도 예,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재밌는 건데 화가 나면은 화를 속구치게 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예, 글쓰기와 또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들 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분노를 이기는 길에 대한 어떤 대안들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네 번째 예,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대지 중에서 네 번째 그 죄악은 바로 나태입니다. 여러분, 흔히 나태라고 하면 빈둥대면서 거두름을 피우는 것으로 연상을 하죠. 나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슬로스인데요. 이게 나무 늘보를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좀처럼 움직이거나 아니면 일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죄로 규정해온 나태는 이것과는 성격이 조금 무척 다릅니다. 예, 이것은 예,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나태는 영혼이 병,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으로 예, 그렇게 정의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고리우스는요, 나태가 수도생활을 망치는 악덕임을 경험적으로 예, 알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 훈련으로 지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이런 은둔 수도사들이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오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기대만큼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알림이 깊어지지 않자 결국 이 수도사들이 우울과 낙심에 빠져서 금욕과 수도 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고 수도하는 자리들을 벗어나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에바그리우스가 나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수도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이라고 나태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몰입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바그리우스는 이것이야말로 수도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태의 특징과 또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나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교회와 또 신학자들이 이 나태를 문제 삼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거스르는 심각한 그런 성격들을 그 가운데 지녔기 때문입니다. 나태가 문제되는 것은요 몸이 굼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별 의욕 없이 자기 안에 갇혀 지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태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 데 점점 그런 마음들이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도래서 점점 점어지지서서침침이이하하님의자자와와사에에서어질질있 있는 런안타타운운황황일수있다는 것입니다.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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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수도생활했은수도사들은요 어떤 긴급함도 없는 그런 일상적인 일의 반복들을 계속 해 왔었겠죠. 하루 이틀 뭐 기도나 노동을 하지 않고 아마 이 수도사들이 미룬다고 해도 특별한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수도사들이 종종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내일 하지 뭐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수도사들이 계속 받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나테를요, 이 에바그리우스, 이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는 정오의 막이다라고 이 나테를 불렀습니다. 게으름이 마치 대낮에 닥치는 재앙처럼 밝을 때의 수도사들을 넘어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일가를 끊임없이 미루도록 예, 유혹하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대열에서 낙오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이 어떤 이 나태의 어떤 그런 예, 특징이고 예,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노련한 마귀의 유혹이래요. 어떤 유혹을 하냐면 노련한 마귀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라고 노련한 마귀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태를 이기는 길, 이런 나태를 이겨내는 길에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왜라는 의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갖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 그 소율이 문답에 첫 번째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그 물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요 피조물로서 인간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신자된 자들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권고처럼 늘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기보다 더 흠모할 만하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는요 어, 지치고 낭망하고 또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다윗의 기도를 들려주면서 예, 자기 영혼을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것을 예, 촉구를 했습니다 10편 42편 5절의 말씀을 에바그리우스가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읽어줬다라고 하는데요 시편 4 2편 오전의 말씀은 이렇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지치고 낙망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나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독려했다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태를 극복하는 또 가장 핵심적인 방법,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마음, 네,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회복할 때에 이 나태의 유혹에서 나태의 죄악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대죄 중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대세는 바로 탐욕, 예,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의 가장 정확한 성경 용어는 이 신약에 나오는 플레오 넥시야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돈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뜻하는 그런 어떤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말씀 12장 말씀 속에서 형과 유산, 다툼을 벌이던 한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칠 것을 권고하실 때, 그리고 바울이 "세 사람이 된 성도가 벗어버려야 될옛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로 탐심을 언급할 때 플레오 넥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탐욕은 본질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이 재물에 대한... 이 강렬한 욕구로서요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성격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우스는 이 탐욕이 배신과 사기와 거짓과 위증과 불안과 폭력과 냉담 예, 이러한 어떤 일곱의 딸들을 낳는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토마스 아키나스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전통이요, 이것을 대제로, 이 탐욕을 대제로 지목해온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탐욕의 우상숭배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소불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 존재의 어떤 삶을 지탱해 주며 또 인간은 그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고 그 돈을 또 의지하게 되죠. 결국 돈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인간을 돈과 깊이 밀착하게 만들고 마음을 늘 그것을 향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물욕에 빠지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무신론 상태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욕은요. 이웃에 대해서 무정하고 끊임없이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면 또 과도한 또 소비 욕구 때문에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과도한 소비 욕구가 예그 한정된 재화들을 어 이제 그 가, 쓰는 데 어려움들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를 더욱 더 심화하게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고 또 그런 재화를 과도한 소비 욕구가 어떤 이런 환경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의 문제나 이 자연재해가 다 그런 어떤 탐욕의 죄로부터예 비롯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탐욕을 이기는 또 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길.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길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만 결국 궁극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의 재물을 많이 움켜진 자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선박과 같아서 폭풍우가 심하게 불때 난파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에바그리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이 어떤 물질로도 만족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말씀이 말하고 있어. 그레고리우스는 또한 탐욕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내적인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는 반작용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영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심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진정한 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에서서 오는 안과 안전과 만족을 얻을 때 비로소 인간은 탐욕에서 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족과 단순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빌리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족할 것에 대해서, 빌리보 말씀 속에 자족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서 어, 크리스토스톰, 교부 코리스,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크리스토스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족하고 또 단순한 삶 그것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면 단순한 삶을 위해서 이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제안들을 또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를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구입할 능력이 내게 있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구입했을 때, 내가 이것을 샀을 때, 이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실까? 라고 하면서 고민 끝에 구입하는 원칙을 둬라. 그럴 때 자족하고 단순한 그런 삶을, 탐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권고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또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에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삶을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자족하며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는 더 나누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행위는요 탐욕에 대항하는 탁월한 방편입니다. 자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이 선을 베풀 힘이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보다 한 단계 더 이른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탐욕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일 주겠노라라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즉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짐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눔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으신다라고 또 잠언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어제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죽음에 이런 일곱 가지 대제 중에서 여섯 번째는 탐식. 예, 탐식의 죄입니다. 탐식을 이 죄로 규정하고 경계해온 이런 전통들은요 더 높이 올라가서 수도원, 예, 수도원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식탐, 예, 식탐이 가장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도원에서는 최소한의 분량만 먹어야 했고 그만큼 음식에 대한 유혹들이 그 수도사들에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마른 빵을 물에 적셔서 부풀려 먹고 또 채식을 해야 했었던 수도사들은요 이 풍족한 음식과 이전에 먹던 수도사가 되기 전에 먹던 그런 고기에 대한 생각으로 종종 괴로워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요 마귀가 여덟 가지 악한 생각으로 수도사들을 유혹하는데 그첫 번째, 그 유혹의 첫 번째가 바로 식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육체적인 죄일 수는 있지만 또 가장 극복하기 힘든 그런 죄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탐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걸 첫 번째로 또 두었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카시안이스는요. 탐식을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첫 자리에 이 탐식을 놓는 것은 탐식이 가장 악한 죄라기보다는 가장 범하기 쉬운 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식의 어떤 결과들, 특징과 결과들 좀 우리가 살펴보면, 어, 음식이, 주는 쾌락, 예, 음식이 주는 쾌락이 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에서 평안을 얻는 삶을 약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또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야곱의 형에서가 이 장자로서 받을 복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먹고 싶은 욕망에 끌려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린 것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 이 부분들을 또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탐식자들을 두고 그들의 신, 그 탐식자들의 신은 바로 자신의 배이 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 마치 자신의 배를 신처럼 섬기며 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이 배를 만족시키는 것은 감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으로써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그 배를 예, 섬기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탐식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교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탐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정욕이 오는데 이것은 사슬에 연결된 것처럼 앞에 욕망에 사라져 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욕망으로 나게 아가 된다라고 이 교부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요 식탁에서 말을 삼가고 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식사를 끝내야 한다라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배가 부름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느슨해져서 말이 많아지고 함께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아무 말이나 경솔하게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고. 그 수도사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탐식을 이기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허기들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허기들을 느끼게 마련인데 그 영적인 허기들을 육신의 양식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더 즐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시아 뉴스는 수도사가 꿀벌처럼 영적인 꿀을 찾아다니며 영적인 미덕을 빨아먹고 내면을 채우면 탐식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0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것을 알면 이 탐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탐식을 이기는 길에는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음식을 끊어서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차단한, 차단하는 어떤 일종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성경 인물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인생의 어떤 중도한 중대한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도우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이 금식을 육체의 욕망과 탐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에바그리오스는 수도사들이 육체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우에 그 타오르는 욕망을 끄게 하는 방편, 그 방편으로 바로 배고픔과 노동과 독거라는 특별한 처방들을 내리곤 했는데 이 중에 배고픔이 바로 이 금식, 이 금식을 가리키는 것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구제 예 구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리우스는요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가장 좋은 훈련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몸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또또 역시 이 금식을 구제와 연결시켜서 자기 먹을 것을 줄여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행위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고 굶주린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른 해일까지 대제 중에 정욕 이 정욕의 대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그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과도한 성적 욕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성욕을 정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를 원하지만 단지 그 상대를 자신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 예 그것을 정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또 자극하려는 마음으로 어느 여성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셨죠 정욕은 결국 상대의 인격이나 삼일미나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예, 그런 어떤 예,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위들은 배우자와의 언약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고 또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틴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욕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즐기는 것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상대를 즐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욕의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 그 에바그리우스와 카시아 뉴스는 마귀가 이 사람을 탐식에 빠지게 함으로써 정욕으로 유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탐식으로 인해서 몸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면 쉽게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성과 정신을 장악하여 혼미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교부들이 그 정욕의 특징을 육시적인 죄자 영적인 죄로 본 것은 사람들이 정욕의 습관, 정욕의 습관을 버리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또한 이런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 잠언 기자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은 마치 숯불을 밟으면서 그을리거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을 조치면. 결국 화상을 입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이 결말을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 바로 이 정욕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욕에 빠진 자가 결국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그런 자문 말씀의 지혜자의 경고는 아주 현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이 정욕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깊이 새겨둬야할 것, 그것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죄악이 바로 이 정욕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요 은행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정욕을 그러면 이기는 길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정욕을 이길 수 있으려면 먼저 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몸의 욕망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예, 불가능하다라고 교부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그러한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그리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눈길이 자꾸 가는 매력적인 사람이 보이면 그 자리를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급기야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욕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편 기자는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율법을 늘 묵상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10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들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토마스 아키나스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을 때그 허전함을 달래고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정욕을 추구한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예, 우리가 예, 아실 겁니다. 성적으로 물란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이 정욕에서 벗어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알고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 이후에 계속 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 훨씬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육체적인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육체적인 쾌락을 아무리 많이 즐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허전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 진리를 또 아구스티누스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근원적인 쾌락,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 정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이 선택한 왜곡된 쾌락의 길이라는 것을 교부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우리가 이런 정욕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어, 하나님과 또 이웃 세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 세계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 이 죄들의 구체적인 양상을 제거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죄의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열고 하면서 신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권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죄가 개인과 사회적인 관계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응 방법들을 우리 신도들이 마련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죄는요. 분명히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파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 대한 극복 방안들, 우리 안에 극복 방안들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죄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제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의 그런 죄된 상태 그런 어떤 모습, 연약한 모습들의 상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수용해만 하는 것이 또한 이 죄를 다루는 또 죄를 이기는 죄와 가운데 나아오는 또 우리 신자들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되세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그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해 살폈고, 그 다음에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또 탐욕과 탐식과 정욕이라고 하는 이런 죄들을 우리가 살피고, 예, 그 죄들의 특징과 결과, 그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각각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보고 살피고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이런 죄악들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도록. 예,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여기서 오늘 언급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날마다 이 죄된 관성과 싸우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같이 우리 읽으면서 예,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가제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된 죄된 옛습성들과 날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사망이 더는 우리를 넘볼 수 없음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 기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특별하게 건강 잘 지키시고, 예,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더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 번또 뵙도록 하겠습니다.